자, 혹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서울 종로, 그 중에서도 종로 1가 1번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자, 그러면 국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딱 보면 아, 이 기억하고 떠오르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63빌딩? 롯데타워? 근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주제인 이기업 빌딩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지역에 있는 건물들도 다들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그런 건물 지하 1층 같이 목이 좋고 심지어 막 지하철까지 연결이 되는 데는 보통 뭐가 있죠? 주로 상점이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니까 월세는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런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날 텐데, 그런데 이 기업 창업한 분은요, 그런 공간에다가 무슨 뭐 식당, 카페, 패션 매장 이런 게 아니라 서점을 넣어버렸죠. 바로 이곳입니다. 책을 가득 채운, 책을 사지 않아도 좋다, 하루 종일 읽다만 가도 좋다, 사고 싶으면 사라, 그리고 건물 외벽에는 광고 같은 게 아니라 좋은 글귀를 쫙 붙여놓고. 자, 그런데 이 기업 창업자가 이렇게 한 데는 사연이 있어요. 그건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번 주제는요, 8월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의 못 배운 한을 풀어주자는 뜻을 바탕으로 큰 기업을 읽은, 그리고 그렇게 교보생명을 일으켜 성공한 뒤에도 첫 뜻을 잃지 않은 기업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대산 신용호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서점이 훨씬 많았거든요. 뭐 학교 앞에도 그렇고 동네마다 막 큰 서점이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 주문 같은 게 없을 때는 다들 서점에 직접 가서 뭐 책을 사고 사 읽고 막 그랬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책을 안 사고 읽기만 하면 눈치 좋은 곳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교보문고는 하루 종일 안 사고 읽기만 해도 뭐라고 안 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교보생명 창업자는 이런 서점을 만들었을까? 자, 신용호 창업자 일제강점기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랑 형제들 대부분이 항일운동했던 집안에서. 자, 그런데 7살,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걸 앞두고 심각한 폐병에 걸립니다. 차도가 없어서 다들 죽을 거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무려 3년을 앓은 끝에 기적같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누워있느라 학교에 못 간 거예요. 대학 못 가고 뭐 중고등학교 못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은 거죠. 뭐 늦게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상황이 당시에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뭐 몸도 약하고 친구들은 중학교 진학까지 막 준비를 하고 동생도 학교를 다닌다고 막 입학을 했는데, 소년 신용호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낮에는 어머니 일을 돕고요, 밤에는 학교 갔다 온 동생의 교과서를 읽으면서 혼자 초등학교 과정을 그냥 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교과서가 다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일본어에다가 한자까지 혼자서 막 다 익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중학교 교과서도 독파를 하고, 그러다가 성년을 천일쯤 앞둔 16살쯤 돼서는요, 사회 진출에 대비해서 천일쯤 남았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목표를 세우죠. 그 이름하여 천일 독서. 그리고 천일 동안 막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막 책을 읽어나갑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인 거죠. 또 그렇게 천일 독서를 하는 기간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뭐 항구도 가고 공판장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시장도 다니고,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 또 물어보고. 생각해보면 사실 좀 특이한 10대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독서로 내가 알게 된 강철왕 카네기처럼 큰 사업가가 되려면 큰 물로 가야겠다. 그래서 몸약한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경성으로 향하죠. 자, 이렇게 경성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신용호의 목적지가 경성이 아니었어요. 경성을 찍고 완주를 거쳐서 중국의 중심지까지 가서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일단 먼 길을 가려면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친척 어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친척 어른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친구잖아. 근데 갑자기? 뭘 믿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나? 그랬더니 대답이 신기한 게, 제 젊음이 담보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니? 네 젊음이 담보야? 근데 친척 어른이 또 듣는 거예요. 제가 비록 학교는 못 갔지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상 물정을, 견문을 쭉 익혀왔습니다. 의구심이 생기시면 저를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치고요, 친척 어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성공해서 만주로 향하죠. 그리고 만주에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독학으로 성장한 장점을 살려서 일하는 동시에 회사 구석구석을 파악해 나갑니다. 사실 사회초년병 때 일하기 되게 바쁘잖아요. 일하기가 급급한데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계속 살펴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 수습 기간이 끝나고 어디 가고 싶냐고 사장이 묻는데 이 청년 신용호가 거꾸로 사장님한테 제안을 하죠. 사장님, 제가 보니까 지방의 작은 거래처들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대리점을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이 방치된 대리점들을 개척해가지고 영업망을 쫙 읽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장님이 싫다고 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리점을 내고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고향을 떠날 때 포부대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독립을 하죠. 그리고 24살이 된 신용호는 베이징으로 옮겨가서 회사를 세우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름하여 북일공사 곡물유통업이었어요. 근데 보통 당시에 대륙의 곡물유통업이라고 하면요, 교통사정도 안 좋고 유통망들도 막 연결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자본가들이 많은 양의 곡식을 한꺼번에 사다가 창고에 쌓아두고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이게 되파는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그냥 버는 거죠. 그런데 신용호는 달랐습니다. 트럭을 전세내가지고 막 시골의 산지를 바쁘게 오가면서 스스로 유통망을 만든 거예요. 직원으로 일했을 때나 자기 사업을 할 때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했는데 이 적은 자본을 쉬지 않고 굴려서 틈새를 노린다. 이러면서 청년 신용호의 회사는 대륙에 있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세를 키워갔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멀리 타양에서 번 돈, 그 큰 돈으로 뭘 했느냐? 뭘 했을 것 같아? 24살에 큰 돈을 벌었어. 자가? 집사? 아, 다들 집을 산다 그러네요. 집을 산 게 아니고요. 이 청년 사장이 이육자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랑 교분을 유지해왔는데 번 돈이 있잖아요. 자기 몫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거예요. 자기 몫으로는 이렇게 수시로 지원을 하고 당시로는 또 드물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남은 이익은 또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던 소년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자립해서 민족을 돕는 어엿한 청년 사업가로 성장한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토록 그리던 독립과 함께 시련이 찾아옵니다. 청년 신용호가 사업하던 것이 중국 대륙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이 다시 내전 분위기로 막 흘러가니까 그렇게 많이 번 돈을 고국으로 가지고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일본 돈은 쓸모가 없어지고 중국 돈 막 인출이 막히고 그 난장판에 무슨 막 달러 환전 같은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고에 있는 곡식은 광복군 등등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동포들한테 나눠주고요. 미군을 도와서 귀국하는 동포들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죠. 나중에 자기도 1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오고 보니까 남은 거라고는 경험뿐이었어요. 지난 10년 내가 그래도 뼛속 깊이 기업가가 됐으니까 한국에서도 다시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청년 신용호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업이 뭐였을까요? 어렸을 때 내가 학교를 못 갔지만 책이 나를 만들어서 성장시켰듯이 좋은 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교육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게 출판사를 만들어서 처음 낸 책이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이렇게 책이 잘 팔리는 와중에도 막상 돈은 벌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커졌다고 해요. 판매 대금 회수가 잘 안 됐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당대에 배운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책을 외상으로 사가는데 이걸 갚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책을 많이 찍을수록 많이 판다 싶은데 이게 오히려 손해는 더 커지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계속해도 되나? 전국의 출판시장을 살펴본 결과 출판업은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래.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판업을 접기로 하는데 아직 한국 시장이 신용호의 좋은 뜻을 따라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농부가 뭐 밭을 탓할 수가 있나. 그런데 아마 당시의 경험이요, 훗날 사업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내가 사업가로서 밭을 탓하지 말고 토양 자체를 키워보자는, 그리고 뭐 다시 옷감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발발하면서 또 엎어지고 염색 사업, 뭐 제철 사업 등등도 여의치 않고 그러면서 뭐 점점 재산이 바닥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죠. 내가 이 적은 자본으로 물산이 부족한 한국에서 키울 사업이 뭐가 있을까? 배우지 못해서 한이 많은, 하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면서 또 도움도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아, 그래, 보험업을 학자금 마련하려는 부모의 필요와 한번 연결시켜보자. 하지만 당시 보험업을 바라보는 이 한국인의 인식은 최악이었대요. 왜냐면 일단 일제강점기에 일본 회사의 보험을 억지로 들었던 게 있고, 또 일제가 패망하면서 이 보험 들었던 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본 사람이 또 많았기 때문이죠. 또 당시에 국민 소득이 월간이 아니라 연간 $100도 안 되는 수준인데 무슨 보험 같은 걸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사실 보험 생각하면 막 이렇게 아, 내가 이 돈 써도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사업과 신용원은요, 한국에서 다른 보험은 몰라도 학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은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죠. 농경민족 중에서 농사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소까지 팔아가지고 자녀교육비를 대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베트남 정도가 더 있고, 그리고 또 당시 시중에 비슷한 상품도 없었고, 그래서 신용원은 우리 전통의 학계 같은 학자금 마련 방식, 또 선진국의 보험산업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한 뒤에 교육보험을 위한 회사 설립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치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 사업을 한다는데 투자할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막 사재도 털어놓고 빚도 지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돈을 구하니까 막상 또 설립 인가가 안 나네. 근데 설립 인가가 안 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재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무려 반년 동안 기다렸대요. 그렇게 반년 동안 매달린 끝에 결국 장관을 만나서 설득에 성공했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을 목표로 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 상품을 갖춘 보험사가 출범합니다. 훗날 줄여서 교보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대한교육보험의 시작이었죠. 교보 생명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교보 생명. 그리고 신용호 창업자는 개업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개업식이 초라하다고 서글퍼하지 맙시다. 선진국에서도 보험회사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보통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절반인 25년 이내에 우리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이내에 서울의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사옥을 짓겠습니다. 회사 출범 직후에 후발보험사로서 운영비가 부족하고 4.15와 5.16이 발생해서 사회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도요, 대한교육보험은 진학을 하면 학비를 지급하는 등의 교육보험 상품을 열심히 판매했어요. 참고로 사장이 직접 발로 뛰어서 따온 계약이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뭐 지인 영업하고 뭐 이런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도. 그래서 비빌 데가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찾으면 무작정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끊고 보험을 들면 나중에 자식 한 명은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그리고 또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고객들한테 보험금은 제때제때 지급했고요. 그렇게 숨가쁜 와중에도 사장까지 직접 판매 전선에 뛰어들었던 대한교육보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군을 비롯한 단체 계약에도 연이어 성공하면서 사세를 급속히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창립한 지 불과 9년 만에 업계 정상에 오르게 되죠. 25년이 안 걸린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요, 창립자의 꿈처럼 대한교육보험을 통해서 가난으로 자녀교육을 포기할 뻔했던 부모들이 희망을 얻고, 많은 이들이 학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겠죠. 무려 30년간 300만 명의 학생이 교육보험 혜택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신용호 창업자가 고국에 돌아와서 처음 출판 사업을 하면서요, 한국은 사업할 상황이 못돼, 밭이 안 좋다, 이렇게 탓하면서 좌절했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신용호 창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토양 자체가 좋아지는 성과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개업식에서 했다는 창업자의 이야기 기억나요? 그렇게 대한교육보험이 업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최초의 퇴직보험과 암보험을 출시하면서 선두자리를 굳혀갈 때쯤인 1980년, 개업사의 이야기는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서울 종로 1번지에 대한교육보험 사옥이 완성된 거죠. 자,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 게요, 서울시가 이 사옥을 지을 부지 일대를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땅을 반강제로 손쉽게 매입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호 창업자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서 땅 주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일일이 설득하고 부지를 마련했대요. 무려 7년에 걸쳐서. 그리고 당시 최첨단이었던 이 사옥이 들어서기 전부터요, 지하상가에 입점하게 해달라는 로비가 많았나봐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이 아 거기 뭐 상가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전화 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직원들도 여럿이 막 지하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까, 막 활용 방안 같은 걸 막 내놓고. 그런데 신용호 창업자는 이 공간에다가 서점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다들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돈 찌는 거죠, 그죠? 아니 사장님, 여기다가 뭐 이렇게 찻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상가 만들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민원 안 받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들 천지니까. 돈 안 되는 공간 이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 많겠지만요, 뭐 당시에도 이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신용호 창업자는 그랬대요. 금싸라기보다 값진 땅에 책방을 크게 열어서 청소년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면 그렇게 축적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상상해보자. 우리의 창업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좋은 기회는 없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보문고가 우리 사회에 준 영향을 과연 돈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회사 창립 25년이 되던 해 신용호 창업자는요,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다는 보험업계의 노벨상 세계보험대상을 수상합니다.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큰 성장을 이뤄내고 이걸 세계에 전파한 공로죠. 참고로 올해는 창업자의 아들 신창재 회장이 상을 받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부자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신창재 회장이라는 분이 변변치 않게 지내다가 뭐 회사에 합류한 게 아니고요, 신용호 창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 무려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편찮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회사에 합류해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어려웠던 회사를 회생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IMF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시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막 공채를 했다가 취소하고, 공고를 냈다가 취소하고, 심지어 사람을 뽑았다가 합격자 막 취소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보는 IMF 직후에도요 오히려 수백 명씩을 공채로 뽑았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다 라면서요. 그리고 대한교육보험과 교보문고 등을 설립하고 문학과 농촌, 교육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한교육보험이 교보생명으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신용호 창업자는요, 마지막으로 광화문에 이어서 강남에 큰 사옥을 세우고, 이때도 유명한 외국 건축가랑 함께 작업을 했죠. 그리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역시 먼저 교보문고를 금싸라기 땅에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진두지휘한 끝에 2003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창업자 별세 이후 막대한 상속세가 나오자 유족들은 편법을 쓰지 않고 무려 1830억 원이라는 당시 사상 최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서 화제가 됐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업 규모가 훨씬 컸던 현대나 SK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어요. 그리고 창업자의 뒤를 이은 신창재 회장은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교육과 민족을 생각했던 아버지처럼 주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임직원, 투자자,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국내 금융사 중에서 대주주가 직접 CEO를 맡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면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교보생명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CEO가 신창재 회장이죠. 그렇게 교보생명은 많은 금융사들이 수성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와중에도요, 꿋꿋하게 창립 이념을 지키며 65주년을 맞았습니다. 교보문고의 5대 운영 지침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자, 말년에 몸이 불편했던 신용호 창업자는요, 말없이 교보문고 앞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요, 서점을 찾는 청소년들을 지켜보면서 한참 동안 흐뭇해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바라볼 때 아파서 학교에는 가지 못했지만 천일 독서를 통해서 성장했던, 끝없이 넓은 세상을 갈구했던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는 순간도 아마 있었겠죠. 그토록 평생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젊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고, 노년에는 제일 좋은 땅에다가 제일 큰 서점을 내는 것 같이 돈 안 되는 일에 애를 쓴 걸 보면요, 어쩌면 대산 신용호 창업자가 진짜 원했던 건 정말 돈 그 자체가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끝으로요, 신용호 창업자가 사옥에 글을 내걸자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교보사옥 글판에 올랐던 글귀들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큰 길이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